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 탄생의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었고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었던 일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구세주가 나셨도다. 아멘.
구세주 오심을 알고 예물을 준비하여 왕궁을 떠났습니다. 경배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잠이 든 아기 예수, 험한 세상에 고난 받으시려 겸손히 오신 아기 예수, 그 곁에서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일을 이루시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